우리의 영적 능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 정도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당연한 능력이 될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어니스트 홈즈는 미국인으로서 저술가이자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조셉 머피와 루이스 헤이 등과 같이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세계의 종교와 철학, 그리고 과학을 두루 탐구하는 가운데 발견한 공통 분모를 체계화하여 1920년대쯤 다수의 책을 집필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음과 성공이라고 하는 책의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판미동이며 옮긴이는 박찬준님과 고빗샘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물을 마음에 품어 보세요. 그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나기 전까지 결코 놓아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원하는 그림을 명확히 떠올리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 새기면 마음도 같은 생각을 우주적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그것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된다는 생각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루에 두 번, 15분씩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바를 충분히 시현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시간도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하죠. 다시 말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그 일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굳게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힘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밖의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 힘의 본성과 법칙을 공유하고 그 안에 머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보내는 말의 이면에는 마음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 말대로 실행하리라는 확신이 늘 있어야 합니다. 영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커져야 합니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영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사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그냥 스스로 그 사물이 되는 것이며, 영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힘은 있을 수가 없기에 이 방법은 항상 통한다. 신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기에 그 무엇도 우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삶은 웅장한 노래가 됩니다. 우리는 그저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생각은 모두 없애버리세요. 자신이 진리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생기면 그 의식을 결연히 맞이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것은 모두 닦아내고 나날이 더욱 차원 높은 생각으로 들어가 실생활의 먼지와 혼란을 털어내야 하는 거죠. 모든 존재를 낳은 위대한 원인과 교감하는 영혼의 침묵 속에서, 절대의 고요함 속에서, 삶의 소음, 그 끊임없는 아우성의 이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힘과 안식이 있는 장소를 발견할 겁니다. 이 내적 고요함 속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전능과 하나이다. 나는 모든 생명과 하나이며, 모든 힘과 하나이며, 모든 존재와 하나이다. 그리고 고요함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공, 즉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나온 평화의 목소리가 답을 기다리는 영혼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잘 되고 있다. 이때 모든 필요와 바람을 알리고 삶의 건강과 행복과 조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한으로부터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점에 이르는 이가 별로 없는 것은 그 신념이 자주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신의 법칙 외에는 어떤 법칙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의 법칙은 무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의 가장 작은 바람도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진실을 실천하고 날마다 그랬던 생각을 모두 없애보세요. 이 힘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경이로운 힘이 생길 겁니다.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신, 모든 생명과 모든 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번영을 연습해 보세요. 전국에 광고물을 발송해 제품을 파는 통신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광고물을 보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음에 선언하는 겁니다. 광고물에 적은 문구가 모두 진실이며 거기에 신념이 담겨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광고물이 모두 목적지에 도달하여 사람들이 반갑게 받아들고 흥미롭게 읽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각 광고물이 원하는 사람, 그것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을 정확히 찾아가리라고 마음속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각 광고물이 영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광고물이 진실과 힘의 전령이며 확신과 실현을 나른다고 느껴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마음이 즉시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에 따라 틀림없이 행한다고 항상 느껴야 합니다. 창조의 체계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이 사실을 알고 서두름도 걱정도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하며 무엇보다 영이 그 나머지를 해줄 것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시연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장 또렷이 보고 가장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한한 사랑과 지능에 감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존재하는 모든 힘의 현존이자 활동이라고 선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완벽한 생각이 현실로 펼쳐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번영을 시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이른바 집단적 사고 또는 집단의식입니다. 이는 한 집단이 생각하고 믿어온 모든 것이 빚어낸 결과이죠. 우리 모두는 집단의식에 젖어 있는데 수용적인 사람들은 아예 집단의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모든 생각은 저항이 가장 적은 쪽으로 시연되려고 하죠. 부정적 마음가짐이나 두려움에 빠지면 그런 생각과 상황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공격적이지는 않되 전적인 확신 속에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쉽게 공경에 빠지게 되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성공합니다. 생각의 법칙이 엄연한 현실이며 생각이 사물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힘을 이해하게 된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면밀히 지켜보며 실물로 만들고 싶지 않은 생각은 절대 삶에 끼어들지 않게 할 겁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올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를 실천하려면 매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한계에 관한 어떤 집단적 사고도 나의 마음에 들어올 수는 없다. 영이 우리를 둘러싸고 모든 두려움과 한계를 막아준다. 모든 힘이 자신의 것이며 그 밖의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다는 위대한 깨달음으로 무장해 보세요. 집과 사업장의 분위기를 긍정적인 생각의 흐름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운을 느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머무르며 우리의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가장 좋은 것만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